하더라고요. 최고예요. 그러면 햇살 좋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내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. 아마 그 올라가신 분들의 전과 후의 얼굴을 보세요.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 이렇게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게확 꺼져버리는,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, 그래서 욕구와 욕망의 세계가 지워져서 그 눈이 아주 맑고 초롱초롱한 걸 보게 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그 조교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조경기 박사님은 일요일마다 뭐 북한산 정도는 뭐 기본이고, K2나 히말라야나 요세미티 같은 데는 그냥 암벽을 70이 넘으셨는데도 등반하시거든요. 정말 맑고 깨끗하세요. 그래서 맑고 깨끗하면 더품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가격을 덮으려고 하거나 그 당신의 물건의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그것도 맑지 않지만, 내 상황을, 어떠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덮어서 꼬으려고 하거나 뭔가 기대는 마음이 있거나, 이것도 투명하고 맑은 상태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내 방이라든지 내 차라든지 내 옷장이라든지 어디든지 열지 못하는 상태, 그거는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상태는 이미 맑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거든요. 내삶 자체를 완전히 열어서 이렇게 훅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,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상황이요, 내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,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맑게 산다는 건 정말 많은 닦음과, 그 닦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건 필요해요. 그냥, 예, 필요하죠. 그래서 그중에 최고가 명상이거든요. 명상만큼 나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건 없다. 그래서 내가 나를 계속해서 부술 때, 그 잘못된 성격을 부수고 잘못된 습관을 부수고 나아갈 때, 그리고 거기에서 멀리 떨어질 때, 그때 눈이 맑고 초롱초롱하고요, 눈에서 아주 아이 같은 그런 맑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렇지 못하다면 한 번쯤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.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.